타임즈. 네, 이번엔 어떤 연휴에서든지 그램이란 이름이 붙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버즈비티비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로. 로. 이번 시간엔 글램. 글램. 지난 시간에는 이제 굉장히 거의 헐벗은 느낌이라면 이번 시간에는 아주 빡세게 치장을 한 느낌이죠. 네. 네. 뭐 그냥 번쩍번쩍해요. 네. 그래서 실제로 글래머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로 찾아보면 글래머의 준말이라는 글래머.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요. 글래머러스, 글래머의 준말. 그래서 그 글래머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또 약간 그 느낌은 아니어서 또 생각을 해보니까 글램록이라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글램록이라는 게 이제 굉장히 뭐. 그죠. 딱 데이비 보이의 그런 스타일을 생각하시면 편한데 뭔가 약간 동성애적, 양성애적 좀 이런 느낌의 되게 묘한 뭔가 기존의 어떤 성 역할의 그 선입견에서 좀 벗어난 그런 느낌의 그런 느낌의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의 옷들과 그리고 화려한 치장, 뭐 색상도 굉장히 컬러감도 컬러풀하게 사용을 하고 뭐 손톱에 매니큐어처럼 화장 진하게 하고 약간 이런 느낌의 막 선글라스도 이만한 거 쓰고 맞아요. 굉장히 치장을 열심히 한 그런 의미에서의 글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쁘긴 이쁘네요. 그렇습니다. 이 은색하고 파란색하고 잘 어울려요. 아, 이게 그렇습니다. 색깔 이름이 폴라 아이스 메탈릭 버스트입니다. 그러니까 폴라 아이스 극지방 얼음. 얼음. 그런데 메탈릭 버스트. 메탈릭 버스트. 쇠폭발. 쇠폭발. 네, 그래서 극빙 철폭이라고. 그런 영화 있을 것 같아 중국. 있을 것 같다. 극빙 철. 남극 북극에서 뭐 터지는 그런 영화 있을 것 같아. 극빙 철폭. 네. 아, 그거 저희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그 설국 열차가 중국으로 넘어가면 극빙 철폭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느낌이 느낌이 왠지 그렇게 바뀔 것 같은 느낌. 있을 거야 분명히. 극빙 철폭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색상이 굉장히 예쁘죠. 진짜 뭐 얼음의 그런 느낌이 살짝 납니다. 엘사 느낌도 나고요. 겨울왕국 에디션 좋습니다. 이 바디 이게 지금 스펙 차이가 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로 모델이 상당히 디자인이 나뭇결이 잘 보이는 그런 디자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위쪽에 탑에 월넛의 나뭇결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디자인을 봤고 바디 아프리칸 마호가니 체인버드가 사용이 되었는데 얘도 아프리칸 마호가니 체인버드 사용된 건 똑같습니다. 근데 탑에 메이플이 올라갔어요. 탑이 메이플. 네, 월넛이 아니고 메이플이 올라갔고요. 또 하나 차이가 지판이 루즈우드가 아니고 에본입니다. 네. 그래서 가격은 96만 원으로 로어보다 4만 원이 더 비쌉니다. 야, 이거 무슨 팬더였으면은 한 140만 원 비쌀 텐데 4만 원 비싸구나. 4만 원 비싸요. 네. 저 러는 이제 약간 좀 마켓 스타일이고 이건 좀 일식 딱 이렇게 썰어갖고 한 점 한 점 이렇게 꽃 뿌리고 금가루 올리고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G300 글램 그럼 바로 스펙 살펴볼게요. 96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97.5cm, 무게는 3.32kg로 체인버드인데 지난 시간 러보다는 조금 200g 정도 더 나갑니다. 이게 메이플 올라가서 그런 건가요? 그런가 봐요. 두께 43mm, 12프레트 뚜레는 78mm고요. 6mm 탑이 올라가 있어요. 6mm 메이플 탑. 바디는 체인버드 아프리칸 마호가니, 아프리칸 마호가니 4개, 에고브이 4개, 그라파이트 바 레인포스먼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헤드머신은 코트 스태거드 락킹 튜너가 올라가 있고요. 너트는 그라프텍의 블랙타스크 너트, 너트 너비 42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열 반지름은 좀 특이했죠. 305에서 406이 아니고 305에서 400, 12인치에서 15.7, 5인치로 갑니다. 스케일 길이는 648mm, 24 스테인리스 스틸 프레시고요. 세이머 덩컨의 SH2NTB4 험버커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지난 시간만큼 훌륭한 사운드가 또 기대가 됩니다. 원볼륨 원톤, 5A 픽업 셀렉터의 콜트의 CFA 3 트레몰로 브릿지, 특이사항은 폴라 아이스 메탈릭 버스트. 네, 그럼 바로 사운드로 보겠습니다. 극빙 철폭. 입에 좀 붙지 않나요? 네, 극빙 철폭. 아, 1단으로부터 갈게요. 약간 생긴 대로 노는 느낌이 좀 있는데 좀 더 매끈하네요 사운드가.
매끄러운데요? 어, 매끈매끈. 매끈매끈합니다. 네. 마샬로 바꿨고요. 자. 어, 마치 그 챔버 소리는 나요. 이렇게 좀 이렇게 빈 것 같은 소리가. 다르네요. 네, 확실히 좀 달라요. 로우보다 좀 확실히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더 조금 더 단단해요. 아, 그죠. 로우가 이렇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전체적인 공간감, 체인버의 공간감이 더 느껴졌다면 이거는 그걸 좀 이렇게 살짝 쪼아놓은 느낌이에요. 솔리드감이 좀 코르셋을 딱 묶어놓은 느낌. 갑니다. 마샬 한번 구워. 아, 네. 아. 이게 그 로우하고의 차이가 목재에서도 네. 분명히 납니다만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피니쉬에서 오는 차이. 아, 피니쉬가 이제 좀 많다 보니까 맞아요. 그게 살짝 뭐라 그래야 될까? 보정속옷 입고 있는 것 같이 네. 로우의 톤이 이렇게 돼 있다면 그걸 딱 잡아주는 네. 느낌. 그런 느낌이 와, 좀 드네요. 그러네요. 네, 그럼 바로 또 톤메이킹 해보겠습니다. 톤메이킹을 하는데 이거 오히려 톤메이킹에는 글램이 더 잘 묻을 것 같아요. 느낌이. 것 같아. 클린톤이 좀 더 예쁘니까 네. 화장이 잘 먹어.
쫀득하니 좋네. 확실히 그 메이킹이 네. 화장이 쫙쫙 받는 느낌이에요. 네. 가보겠습니다. 글램 모니터 잘 해봤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콜트 숙성에 충분히 익은 생고기 뭐 이런 네. 표현들이 나왔는데요. 오늘은 어떤 느낌일지 한번 네, 바로 선생님부터 한 조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20일 정도 숙성하는 것도 있죠. 예. 뭐 120일 드라이 숙성 이렇게 있습니다. 아, 120일 그죠. 드라이징 하면 이제 소리가 단단해지고 맛이 완전히 응축이 되죠. 네, 색깔이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걸 자르면 안에서 맑은 속살이 뿅 나오는 거죠. 네. 저는 이제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냐면 변신을 잘한다라는 느낌. 일단 뭐 이펙팅 같은 경우에도 좀 더 찰떡같이 잘라붙는 느낌이 있고, 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보정 속옷을 딱 입혀놓으니까 그 위에다가 무슨 옷을 입혀도 잘 어울리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저는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네요. 네. 좀 마네킹 같아요. 기타가 뭐 이렇게 팔 같은 거 적당히 바꿔 끼면 뭐 여자 옷도 잘 어울리고. 네, 그렇습니다.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가능성이 많은 기타예요. 가능성이 많은 기타. 네. 좋네요.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7, 디자인 17, 총점은 75점입니다. 지난 시간부터 가성비가 하나 빠졌고요. 네. 저는 사운드 25, 가성비 16,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4, 지난 시간보다 디자인이 하나 올랐습니다. 그래서 7574, 74.5. 지난 시간에 7673, 74.5였거든요. 선생님 하나 내려가고도 하나 올라가서 중간에서 만났습니다. 자, 이렇게 G300, 러랑 글램까지 보셨고요. 역시 뭐 콜트가 이 가격대도 잘 만들긴 하지만 이미지가 항상 이 잘록한 허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미지를 또 콜트가 잘 돌파를 해서 이 가격대에서도 좋은 평가를 계속해서 받았으면 좋겠네요. 네, 콜트가 최강자로 굴림하는 50만원 이하, 네. 그리고 콜트가 신흥강자로 떠오른 200만원 이상, 그 중간의 영역을 채우는 게 콜트가 가장 잘 해결해내야 하는 숙제가 아닐까. 그 가격대에서 가장 뭐랄까 그 돌격대장이 될 수 있는 기타가 사실은 이 기타들인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들이 잘해줘야 이 가격대에 대한 콜트의 브랜드 이미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에 G300이 둘 다 좀 힘을 잘 내줬으면 좋겠네요. 예, 99만 9천 원까지 받고 뭘 화끈한 걸 더 주면 화끈한 걸. 화끈한 거. 뭐 그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보면은 G300 프로, 러, 글램까지 3대장이 구축이 됐습니다. 네. 100만 원 언더 3대장이 잘 이제 콜트의 이 가격대에 허리를 미드필더진으로서 이제 든든하게 성장해 주길 바라면서 네, 오늘 콜트 특집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악기 돼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